제가 어제 카본 블레어를 받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자랑이겠죠? 카본이 재고가 빨리 떨어져서 구매를 못 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 블레어 색상을 되게 오래 기다렸다가 받은 거라서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짠! 이거예요. 제가 블랙 카본을 받기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해외 사이트였어요. 아이고, 근데 그 해외 사이트에서 나온 그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물어봤는데 재고가 없다라고 해서 재고 나올 때까지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받았습니다. 쉴드는 스모그 쉴드랑 그다음에 골드랑 실버 그다음에 클리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낮에 햇빛이 너무 비쳐가지고 클리어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헬멧 클리어 쉴드가 되게 많이 남는데 혹시 클리어 쉴드 필요하신 분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카본 레드를 하나 더 요청한 이유가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가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편해가지고 하나 더 요청하게 됐어요. 제가 세나를 끼긴 끼는데 그 접착면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그 자꾸 귀 여기 스피커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벗으면 같이 달랑달랑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짠! 골드 쉴드예요. 골드로 하니까 되게 이쁘다. 오! 너무 이뻐. 약간 이거 뿔 같지 않아요? 앞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있어. 너무 이쁜 것 같아. 이 헬멧 자체에는 블루투스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블랙 받았을 때 받았던 이 블루투스를 분해해서 여기다가 이식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공구가 있어서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기존 블랙에서 블루투스를 뺐어요.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탑재 여기 케이스를 열어줄 거예요. 저 진짜 기계치인데 이거 뜯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뜯어지지? 이거 이걸 이렇게 뜯어줍니다. 그리고 이 본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 이런 길다란 나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박아주면 돼요. 이제 내피 여기 볼패드 부분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세 개의 똑딱이를 빼고 이쪽을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빠져요. 이러다 찢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안쪽에 보면은 그 스피커가 자리 잡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는 여기에 이렇게 끼워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집게 같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쑥 벌려서 꽂아주면 돼요. 쑥 꽂아주는데 여기에 선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얘 스피커 이제 이게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꽂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앞으로 좀 쭉 밀면은 이렇게 꽂혀요. 그리고 이 선은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뭐 원래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한다고 고집부려서 가져왔어요. 그 결과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여기 이거 똑딱이를 여기 홈에 이렇게 딱 붙이면 돼요. 그냥 소리가 나게. 이거 이제 마이크는 선을 넣어서 여기 라인대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나름 완성했어요. 일단 지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나빠리를 가볼게요. 지금 날씨가 영상 6도까지 올라와서 이번 주 날씨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일 7도, 그 다음에 8도, 8도 계속. 그래서 나빠리를 가려고 합니다. 새 헬멧도 받았고 완전 기분 좋은 상태로 나빠리를 가려고 해요. 이제 2월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만 더 참으면은
이제 봄이 오고 바이크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좀 기뻐요. 어떻게 이렇게 후딱 한 2개월이 후딱 갔는지 모르겠네. 저는 오늘 제가 항상 가는 커피랑 베이커리를 먹고 싶으면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부르다라고 해서 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페예요. 오랜만에 자켓 입으니까 뭔가 탁 감싸주는 그런 안정감이 든다. 지금 오늘 스타일링은 이제 안에 히트텍 입고 그 다음에 그냥 맨투맨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자켓, 다이네즈 이제 겨울 자켓 입고 바지는 다이네즈 거 바지를 입었는데 이게 여름용 사계절용이래요. 근데 여름에도 그렇게 막 엄청 덥지는 않았었고 지금 겨울에도 입어보니까 그렇게 별로 추운 느낌은 안 드네요. 오늘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그리고 장갑은 뭐 집 앞이니까 메시 장갑.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그 체질적으로 조금 열이 올라와서 그런가? 별로 안 춥죠, 오늘 이번에는? 이번 겨울이 작년보다 좀 덜 추운 느낌도 들고 그럼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블레어 헬멧을 받은 거는 지금 M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는 품절로 떠 있고 나머지는 다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사이트 가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HJC 본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아,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은 재고가 없어서 못 사셨던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 예쁜 거 써서 죄송해요. 근데 워낙 카본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서 그 재고 상황이 막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소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따스미도 안 입고 왔어요. 뭔가 날씨가 따뜻할 것 같아서 이제 안 입고 오니까 안 입고 온 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한 3월까지 이제 봄바람 불 때까지는 그래도 바라클라바를 써주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브로다를 도착했는데 내부 공사를 한대요. 젠장. 아, 오랜만에 거길 가봐야겠다. 그냥 항상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카페를 다시 갈 거예요. 지금 오랑주리로 와서 커피랑 케이크 시켰어요. 왜 항상 앉을 때마다 노랫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곳에 앉는지 모르겠어. 저기 사돌이도 보여요. 여기는 겨울이 돼도 푸릇푸릇해요. 오랑주리라고 엄청 푸릇푸릇해. 이 물고기도 있어요. 얘네는 추위를 안 타나 보다. 물고기 엄청 커. 저게 열빙어인가? 그 저번에 캠핑에서 구워 먹었던 그 물고기. 꽃도 있어. 약간 겨울에도 여름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아. 여기 관리할 때 엄청 힘들겠다, 관리. 이쪽에 연못이 있어요. 방작도 있고 불도 있어. 그래서 따뜻해. 이거 봐. 물고기 엄청 커. 얘네가 밥 주는 줄 안 하나 봐요. 막 와. 아, 너무 예쁘다. 음료가 비싼 이유를 알겠네. 이제 커피 다 마시고 이제 집으로 복귀할 거예요. 아, 날씨 너무 좋다. 하나도 안 춥고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약간 봄바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름 거의 앵꼬라서 가다가 기름 좀 넣어야겠네. 오늘은 집으로 복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